안녕하십니까. 농부 놀이터입니다. 제가 이제 팔을 이렇게 따듬고 있는데요. 겨울에 이 팔을 오래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좋은 거는 이 팔들이 동해를 안 입게 하는 게 제일 좋죠. 겨울철에는 물론 파도 잘 견디긴 하지만 자꾸 말라갑니다. 그래서 이 파들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을,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팔을 이제 겨울에 오랫동안 보관하는 법,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비닐 포대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. 여기다가 이제 팔을 여기다 넣을 텐데요.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넣고 안 돼도 어떻게 하는지 계속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작은 거 큰 거는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. 네, 파는 이런 식으로 보관하십시오. 그러면은 이 주막 비닐하우스 안이거든요. 비닐하우스 안에 넣으면은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잘 자랍니다. 배추가 이렇게 크는 거 보세요. 배추가 이렇게 잘 크고 있잖아요. 모든 작물은 온도가 15도 이상 될 때가 제일 좋습니다. 파는 그냥 뽑아놔도 잘 죽지가 않아요. 죽지 않지만 온도도 적정 온도를 맞게 된다 그러면은 물만 잘 주면은 이 온실 같은 데 있으면은 계속 겨울 내내 이렇게 파김치 국에다가 팔을 넣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. 항상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